오전에 그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상과 나를 분리해서 객관화할, 객체화할 때, 한수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겠다 하셨는데, 일단 지혜와 번뇌가 좀 반비례 관계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지혜의 양이 많을수록 번뇌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그 생각을 했고, 청량은 딱 정해져 있고, 지혜의 양이 많을수록 번뇌 양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전에 그 스님이 말씀하신 그 함수 관계라는 게, 저는 궁금해서 못갈것 같아가지고 내일 가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해주시길 두 부탁드립니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방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정 비율이 있고 그 안에서 뭐가 더 많아지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컵 안에 물하고 공기가 있잖아요. 물이 반절 채워져 있으면 반절은 공기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동그란 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안에 이 동그란 원 안이 불선법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선법은 뭐겠어요? 밖에 있는 전부죠. 그렇게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수관계라는 게 표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뭐랄까 수행에서는 뭐가 뭐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지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볼수 있어야 하고 넓게 볼수 있어야 하고 그래요. 방금 스님이 말씀드렸던 그 비유들은 그 경제에서 나와요. 경에서도. 경에서도 보면은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선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런 것들은 본인의 지혜가 윗바싸나가 이제 해결해 줍니다. 사회도 같은 경우도 사회도 그러니까 때자연의 사회도가 계시고 때자연의 사회도 스승님인 그 꽃살라 사회도가 계시죠. 큰 스님. 때자연의 사회도는 아니 꽃살라 사회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싸띠 하나로 해결된다. 근데 때자연의 사회도는 싸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스승하고 지금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한 분은 싸띠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그 제자는 아니다. 싸띠만으로, 아니다는 제가 붙인 거고, 아니다 빼고. 싸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부족하다. 근데 그 스승님께서는 충분하다. 그거면 끝이다. 그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분이 지금 같은 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약간 지혜가 좀 개발, 이런 걸 이해하려면요. 이건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놔주세요, 이런 건. 그 수행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은 수행의 그 싸띠, 그 수행력이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내 머리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내요, 또. 왜 그러냐면은, 왜 만들어내냐면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걸 되게 잘해요, 우리네 마음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볼펜 있죠? 그 볼펜이라고 마음이 만들어내잖아요, 벌써. 볼펜이라는 관념, 만들어냈죠? 그래서, 3차원,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여긴데, 이게 3차원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고차원으로 가면. 각도만 틀어져서 보는 게 각도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각도를 틀어서 보고, 다르게 보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아, 시야가 넓어지니까는, 아,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보통 본인이 알지 못했던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시야가 넓어지고, 알아지니까는 그냥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게 되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인터뷰 질문하실 때 알아차림 있으면서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제일 그냥 궁금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할 때말 나오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아까 그 처음에 초두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말을 밖으로 해서 산만하게 하지 말고 또 안에 더럽게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그러면 과연 그 중간, 중간은 어디쯤이지? 이런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지만 궁금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제 마음이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 안과 밖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익숙한 안과 밖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안과 밖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이라고 부르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안이라고 부른다.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밖이라고 부른다. 그냥 밖,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안과 밖이 있어서 이게 아니다. 안에는 뭐가 있다. 밖이다. 이것이 밖이다. 이게 아니라. 스님, 그, 저기, 대장야 사자도께서, 예. 뭐, 사띠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사티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아마 10년차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수행처는 뭐 코도 보라고 하고 뭐라도 보라고 하고 대상이 분명하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힘을 더 빼라고 하거든.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뭔가 하는 듯 마는 듯. 근데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게으름에 빠진 경우가 그래요. 그럴 때 뭔가 계속 질문을 해줘야 한다 그거예요. 지혜가 개발될 수 있게. 사띠는 있는데, 사띠는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띠가 있는데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 2 곱하기 2로 보면은 사띠가 없으면서 지혜가 있는 경우, 사띠가 없으면서 지혜가 없는 경우. 물론 앞에 거는 앞에 맨 처음 거는 불가능하죠. 네. 사띠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사띠가 있는데 지혜가 개발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경우를 예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사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띠와 지혜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병행이 되는데 어떻게 병행할 것이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냥 알아차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은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뭘까? 이 질문들 법의 조사를 해줘야 한다 그거예요. 한동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행자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단지 아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 중급 단계에서 내밀 수 있는 조커 카드 중에 하나예요. 만능 패스, 하이 패스, 인터뷰 하이 패스. 그냥 알아차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뭘 알아차렸냐? 그냥 알고 있는 거 알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마치 약간 좀 우리나라 그 이먹고 그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인데 그런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뭔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지혜로서 해결되는 거하고 알아차림으로서 해결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알아차림으로서도 해결되는 거는 그 뭐랄까 거친 번뇌들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누그러들 수가 있어요. 거친 번뇌들은. 근데 지혜로서 해결되는 건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예 일어난 적도 없어요. 일어난 적도 없다고. 일어난 적도 없는데 일어났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 관계라고 하는데 마음만 알아서도 안 되고 대상도 알아야 돼요. 대상과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은 어떤 역할을 하고 마음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럴 때 뭐 경향의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뭐 아비담마라든지 경전 같은 경우를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를 빌려오는 거죠.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발전이 그걸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뭘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되더냐.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의 조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안 봅니다. 수행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멀리 해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스타트를 하시고, 나중에 진전이 좀 됐을 때, 알아차림이, 이렇게 한 게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요. 알아차림이 있구나. 그 어떻게 하면 피부로 느끼겠어요? 피부로 느낀다는 그 시그널이 뭐라고 했어요? 알아차림을 놓친 걸 알게 됐을 때, 놓치는 걸 많이 더 알게 됐을 때, 그게 지금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